보시면 뉴지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Television programs aimed at very young children. 자, 매우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초점을 맞춘 목표 대상이 겨냥된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은 주어가 동사를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또 to be effective, 자,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In 어떤 면에서 teaching early language skills, 자, 초기 언어 기술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a study was done, 어떤 연구가 행해지죠. To test ability of children, 아이들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from the ages of 15 to 24 methods, 15개월에서 24개월의 연령대에 있는 to learn,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이죠. New words from either a television program or another speaker. Either A or B 하면 A 또는 B. 그러니까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또는 자, 성인 화자, 그 성인 말하는 사람, speaker. 아시겠죠? 로부터의 자, 새로운 단어들을 그 알기 위해서 이런 연구가 진행되게 됩니다. The result was not. 결과는 what parents might have hoped. Might have PP. 이것은 과거에 뭐뭐 이었을지도 모른다. 과거에 그 약한 추측을 말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기대했던 것, 희망했던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children younger than 22 months, 22개월보다 어렸던 아이들은 could not identify an object. 물체를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물체를, 그죠? When taught to the new world by television program. TV 프로그램으로부터 새로운 단어를 그 학습, 그니까 이제 가르쳐 줬을 때. 여기 지금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되어져 있죠? 분사 구문입니다. 접속사는 살아있지만, 그죠? 그러나 they did. 그들은 그랬습니다. 이게 식별했다는 거죠. So easily, 매우 쉽게. When taught by an adult, 어른에 의해서 가르쳐 줬을 때. 그죠? 여기도 역시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되어져 있죠. This result have serious implications. 자, 이 결과는 매우 심각한 시사점을 보여줍니다. Indicating that, 대디아를 나타내면서 그렇죠. Children must interact with adult speakers. 아이들은 반드시 어른 화자와 의사소통,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Interact with 누구누구와 상호작용하다. Not just television shows, TV쇼가 아니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2번으로 내려가실까요?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One of life's great disappointments.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실망스러운 것들 중 하나는 이게 주어져. Is 뭐냐 하면 being unable to, 뭐뭐할 수 없음이라는 동명사입니다. Be unable to, don't able to, 도엔 동사 원형에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Attend the wedding of a close friend or a loved one. 이제 가까운 사람이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가까운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음을 말하죠. 자, it's a fact of life. 이것은 인생의 진실입니다. 자, 가짜 주어가 되겠죠. However, 저기에 네모로 넣어놨습니다. 연결사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대디야 진짜 주어 나옵니다. Long distances or personal obligations will sometimes prohibit us from attending such an event. 자, 긴, 먼 거리나 또는 개인적 업무, obligation은 의무나 책임, 그러니까 이제 책임, 의무 책임을 나타내는 건데, 뭐 개인적으로 할 일들 따위가 때때로, 자, prohibit A from B 하면 A가 B 하는 것을 막다, 방지하다. 자, 막다라는 말이죠. 자, 왼쪽에 보시면, stop, keep, prevent, inhibit A from B 해가지고, 자, A가 B 하는 것을 막다, 방지하다. 여기 B는 항상 동명사로 나와줘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A가 B 하는 것을 막다, 방지하다. 그래서, 자, 우리가 그런 그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막는 거죠. 자, 그러나 또 연결사 주의해야 되니까 내모치고 when it comes to라는 것은 뭐뭐에 관해서라면 이라는 말이에요. 땡땡에 관해서라면 자, your wedding, 당신의 결혼식에 관해서라면 there's something you can do, 당신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To assure that, 대디아를 보장하기 위해서 all the important people in your life, 네 삶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자, get to observe your big moment, 당신의 중요한 순간을 당신의 아주 큰 중요한 순간을 목격하게 되는 get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하게 되다라는 말입니다. The important person, 예, 자, we now offer our service. 자, 우리가 이제 무엇을 제공하느냐. 자, 여기서부터 본론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서비스 하나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 이하가 이 서비스를 서술해주고 있죠. 자, we'll broadcast your wedding live. 당신의 웨딩을 라이브 그 뭐냐,
뭐 이렇게 생방송으로 브로드캐스트 방송해 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s it takes place, 그것이 그 할 때, 뭐 할 때, 이거 when이라는 거죠. 그것이 발생할 때, 예, 그것이 이제 일어나고 있을 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죠. 어디로? 인터넷으로. 그래서 자 세모치고, even if they can be at your wedding, 자 비록 그들이 그 당신의 결혼식에 오지 못할지라도, everyone you invite, 당신이 초청한 모든 사람들은 will be assured of the joy, 자 기쁨을 보장받게 될 것이야. 어떤 기쁨이니? 자 동격의 오브가 되겠죠. Watching you exchanging vows with your spouse, 네가 너의 배우자와 스파우스 배우자, 그렇죠? 자 exchanging vows, 맹세를 교환하는. 지금 watching이 5형식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목적격 보호자리 exchanging이 아닌지가 와있죠. 자,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3번으로 넘어가서 글의 제목을 골라보라고 했는데요. An American biotechnology company recently conducted a research. 자, 미국의 생명공학 회사가 최근에 한 연구조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To find ways to control superbugs. 그러니까 슈퍼박테리아, 슈퍼박테리아라고 해도 되나요? 버그는 벌레고 박테리아는 박테리아인데 어쨌건 슈퍼버그라고 할게요. 이것을 통제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요. 자, 근데 어떤 슈퍼버그냐면 There are found in US hospital, 바로 미국에 있는 병원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슈퍼버그라는 거죠. 주격 관계대명사 되시죠? During the course of their research, 그 연구조사 동안에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They had discovered the method of sterilizing food. 그들이 자 음식을 살균하는 그런 방법을 발견했다는 것을요. By concentrating high-powered microwaves on bread, 자 빵에다가 자 그 초고주파 high-powered, 그러니까 동력이 많이 가해진 강력한 고출력의 마이크로웨이브 전자파 전자 레인지에서 나오는 그 마이크로웨이브 스파를 그렇죠 마이크로파를 concentrating 집중시킴으로써 by 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라는 말이 되겠죠. 그죠? 자, they were able to kill all forms of fungus. 모든 종류의 균류, 곰팡이류를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Before it began to grow, 그것이 성장하기 전에. This made a bread last up. 자, 5형식의 사역 동사잖아요. 예, 그죠? 목적어, 그 다음 목적격 보고죠. 예, 빵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Up to, 뭐뭐 이상. 두 달 이상, you're not being spoiled. 자, 수동 동명사죠. 망쳐짐 없이, 그러니까 망쳐지지 않고, 상하지 않고, 두 달 동안. The company said that. 자, 뭐라고 말하느냐, 회사는. Bread that is exposed to microwave for just 10 seconds. 단지 10초 동안만 마이크로파에 노출된, being exposed to, 그죠? 노출된, 바로 그 빵은 주어져, 동사 여기 있습니다. Can be safely eaten. 안전하게 먹힐 수 있어요. 60일 뒤에, 그러니까 두 달 뒤에, 그렇죠. Without any change to its taste. 그 맛에서의 어떠한 변화도 없이 말이죠. This discovery is expected to help reduce the large amount of food waste. 자, 이것은 기대되어집니다. Expected to 부정사, 뭐뭐 할 것을 기대받다라는 거죠. 자, 이 help가 준사역 동사죠. 그런데 지금 여기 us라고 하는 목적어가 생략된 상태로 reduce,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동사 원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help us to reduce죠.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인이니까 생략했겠죠. 많은 양의 음식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어집니다. Americans currently reduce. 현재 미국 사람들이 produce, 그러니까 생산해 내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죠. 또한, it may lower the number of deaths. 그 사망의 숫자를 낮출지도 몰라요. From food poisoning, 바로 그 식중독에 의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식중독이 뭐냐? 주격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죠. Which is often caused, 종종 발생되어지죠. By food that has gone bad, 이미 상한 음식, 그러니까 상한 음식에 의해서 종종 발생되어지는 식중독에 대한 사망에 의한 사망을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새로운 기술, that makes bread last longer. 아까 보셨죠? 빵을 더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이 있는데, 이 글은 보시면, 주어진 글 이하로 그 순서를 잡아보라는 거예요. 1860년에서 1916년 동안에 미국 그 British Army, 그 영국 군대는 require 5형식 동사, every soldier 목적어, to 부정사 이렇게 나오죠. 자, must test, 그러니까 코수염을 가지도록 요구받아졌다는 거죠. 이 목적어가 그렇죠. 그래서, 자,
그들의 무스타치를 이렇게 쉐이브드 면도하는 그런 솔저들은 좋아가 could be disciplined 그 훈육을 받 징계를 받아요. 징계 받다. 그리고 이번 프리즘 그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자, 이 이제 A번 먼저 들어가겠죠. 이 이상한 요구는 began 시작되었어요. Like British had a worldwide empire. 그 영국이 세계 제국을 가지게 되었을 때 가지게 되면서 뭐뭐 하면서라는 와일이죠. Since many people considered the moustache a symbol of strength and manliness. 자, 많은 사람들이 5형식 동사 생각했다 간주했다. Moustache 코수염을 자, a symbol of 자, 힘과 남성스러움의 상징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since 자, wearing them was popular. 이렇게 한 것이 인기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면서 반전 들어와야 되겠죠. Everything changed. 자, 모든 게 바뀌었어요. Due to the strange warfare of World War I. 세계 1차 세계대전 때의 참호 전투. 참호에서 전투를 하면 막힌 공간이잖아요. 가스에 취약하게 됩니다. 자, because moustaches could prevent. 얘들이 코수염이 could prevent. 막을 수 있었어요. 막다라고 하는 prevent 동사죠. Gas mask로 하여금. 자, 아까 prevent A from B 하면 뭐라 그랬죠? A가 B 하는 것을 막다 방지하다. 잘 봉인되는 것을 막았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ing 동명사가 맞습니다. 봉인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병사들은 그 룰을 이제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Started ignoring and it was eventually dropped. 그리고 결국은 이제 폐지되기를 1616년에 폐지가 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남은 이야기입니다. 비록 많은 프리즌 솔저들이 in countries such as Afghanistan 등에 있는 많은 이 영국인 군인들이 여전히 beards 하면 턱수염이에요. 턱수염을 기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they often signal authority in Islamic areas. 그 이슬람 지대에서는요, 그것이 그들이 그러니까 이 턱수염들이 종종 그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거 동사죠. 시그널. 이거는 권위라고 하는 목적어이죠. 그렇기 때문에 moustaches are now optional. 선택사항이에요. For British soldiers. 모든 영국인 군인들에 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자, 그래서 답은 CAB. 어떻게 되죠? 아, sorry. ACB. 네, ACB 답은 2번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을 보시면 네. 자, catching fly ball is a big part of baseball. 공을 잡기라는 것은 야구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how can players tell? 어떻게 그 선수들이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 있을까요? Where the ball is going to land? 어디로 떨어질지를. The process has long stumped the scientists. 이건 오랫동안 자, 이 과정은 오랫동안 과학자들을 괴롭혀왔습니다. Stumped. Now there is a theory, 이제 어떤 하나의 이론이 있는데, created after watching feeders catching balls. 자, watch가 지각동사죠? 내 외야수를 feeders라고 합니다. 내 외야수들이 공을 잡는 것을 지켜보고, 보고, and then analyzing their technique.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이 동사가 1이라면 여기 2번이죠? 그들의 기술을 이제 분석한 이후에 개발된 기술, 이론이 있습니다. It is called optical acceleration. Cancellation 그러니까 광학 가속도 상쇄라고 하는 OAC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deal with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다 취급하다라는 deal with죠. Movement of ball 공의 움직임을 to the player's field of vision 선수의 그 이제 그 필드는 구장을 말하죠. 구장에 대한 그 시야를 통한 그러니까 구장을 쳐다보는 선수의 시야를 통해서 공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다루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s a player 네, 앞에 것 잘 보였죠? 자, 잘 보였나? 네, 자, as a player 선수로서 you see the ball jump up the bat and 자, 네가 맨 먼저 보는 것은 이게 지각 동사죠. 공이 이 방망이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점프하는 것을 보게 되고 and watch it rise into the air 공중으로 치솟아 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각 동사, 이것도 지각 동사죠. 자, 그래서 무엇을 판단하기 위해서 바로 답은 이거죠. 공이 어디로 갈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앞에 그 내용이었잖아요. 당신은 either A or B, A 또는 B 그러니까 앞으로 또는 뒤로 움직이고 그리고 match the perceived piece of the rising ball 그러니까 이 또 그 올라가고 있는 그 떠오르고 있는 공의 스피드를 감지된 스피드 아 이 정도 떠오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감지된 스피드를 맞추게 됩니다. 맞춰보게 되는 거죠. 자, if you find the spot
네가 그 장소를 발견하게 되면 그 장소가 어디예요? Where 이하의 관계부사가 꾸며주고 있죠. 자, the ball appeared to hang motionless in the air. 공중에 motionless, 움직임 없이 걸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공이. 자, 그런 장소를 딱 발견해, 그 지점을 딱 발견하게 되면 그럼 이제 떨어질 거니까, 그죠? You are in a good position. 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 내려가시면 당신의 동년배 집단이 항상 당신으로 하여금 positive ways, 긍정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게끔 격려하는 것은 아니에요. 격려하다 또는 장려하다, 독려하다 이런 말이죠. 동사 오형식입니다. 그럼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로 오겠죠. 자, 사실은 they may sometimes try to 뭐 하려고 노력하냐면 pressure you, 당신에게 압력을 가죠. into doing something harmful, 무언가 유해한 행동을 하도록. If you worried about negative peers, 그 pressure. 당신이 만약에 부정적인 동년배 압력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면 you should be prepared. 넌 준비되어 있어야 돼. 자, 의무의 should입니다. 자, 연습해라. 목적어가 나오죠. What you will say. 네가 어떻게 말할지를. If someone wants you to act irresponsibly. 자, 누군가가 원하는 거야. 오형식 동사야. 당신이 to act. 무책임하게 행동하도록. 그래서 여기 지금 목적격 보호에 to 부정사가 나와 있죠. 만약에 그렇게 말할 때 네가 뭐라고 말할지를 준비해놔. 자, that way, 그런 식으로 you can respond naturally, 자연스럽게 응답할 수가 있고 and you will be less likely to give in. 자, 굴복할 가능성이 적다. 자, be likely to 부정사하면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인데 less가 들어와 있으므로 그런 가능성이 덜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another strategy, 또 다른 전략은 another 뒤에 단수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전략은 is 뭐냐면 사람을 피하는 거야. Who pressure you? 당신에게 압력을 가하는 인간이지, 그지? 자, 이 who는 주격 관계되는 사람, 앞인 people을 꾸며주고 있어. 자, 그리고 spend your time with other friends. 다른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거지. 자, other 뒤에는 뭐야? 복수명사가 이렇게 나와야 되죠. 복수명사 s. 자, you can avoid places. 너는 그런 장소를 피할 수가 있어. 자, 주격 관계되면서 야가 그 장소를 꾸며주지. Then make you feel uncomfortable. 너로 하여금 불편하게 느끼게 만드는. 이건 사역 동사라서 여기 동사 원형이 나와 있는 거 알고 있지? 자, 예를 들면 연결사 주위에서 내모쳤다. If your peers invite you to hang out in the school parking lot. 그러니까 네 동년배가 초청해 너를 무엇 하도록. 자, 학교 주차장에서 어울려. Hang around 이리저리 어울리도록. 만약 초청을 했어. 응? To smoke. 담배를 피우자고. 자, 그러면 tell them 그들에게 말해. 자, 그들에게라고 하는 것은 간접 목적어. 이 내 그 대괄로 의하는 직접 목적어가 되겠지. 뭐를 말해? You'd rather go somewhere. 너 어떤 데로 가는 게 낫겠어? And get some ice cream.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는 게 낫겠어. 자, 이거는 would rather의 줄임말입니다. 뭐뭐 하는 게 낫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be proud of your strengths. 당신의 그 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 When you choose not to do something. 무언가를 안 하려고 네가 선택을 했을 때. Not to do라고 하는 것은 부정사의 부정이죠. 그렇지? That you know is wrong. 자, 네가 알기로 잘못된 무언가를. 자, 이거 주격 관계, 아, 목적격 관계 대명사죠. 그래서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주제는 뭐냐? Things you can do. 네가 할 수 있는 거. To fight peer pressure. 그치? 동년배 집단과 싸우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무언가. 동년배 집단의 압력으로부터 싸우기 위해서 답은 2번 되겠죠. 자, 5번 같은 경우에 vulnerable은 취약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젊은 사람들이 동년배 집단에 취약한가 하는 그 이유를 밝힌 글이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7번, 8번으로 내려가는데요. 자, 라저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거예요. 자, at 9 o'clock on dark moonless night. 이제 어둡고. 자, 이건 선생님이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